처음에 자기소개도 하죠. 간단하게. 뭐, 안녕하세요. 진짜 언제 합격했노? 이제 19년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차에 최종 합격하여서 지금 경찰의 꿈을 밟고 있는 조봉기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경찰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학원 등록하려고 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뭐 시설이나 뭐 위치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걸 좀 제가 많이 따져봤을 때 중앙경찰학원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주저없이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학원 다니면서 이제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좀 잘 결실이 맺어져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도 저 요 주변에서 네, 한국사하고 영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해왔던 공부라서 되게 열심히 재밌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목은 저한테 좀 낯설고 생소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도움 주시는 부분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시행하는 이 사생결단 모의고사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취약점이 무엇인지 또는 제가 혹시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험생활이라는 게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체력이 좀 저하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한 생활을 계속 병행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였고 그렇게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에 수험 이제 막상 준비했을 때 부담을 좀 덜 안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공부하면서 제가 슬럼프 같은 것이 잠깐 왔을 때 공부를 위한 휴식을 꼭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도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휴식을 취해줬고 좀 공부를 이제 오래 한다, 많이 한다에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목표한 목표량을 채우거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저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놀고 일주일 주말은 거의 항상 놀았던 것 같아요. 밥도 그냥 길봉이 형이 맨날 밥으로 가자 이러면 밥보다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 할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먹고 이제 혼자 먹으면 빨리 먹고 가면 되는데 한 친구만 뭐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면 그냥 한 시간 가니까 그런 건데 이제 언론에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면접을 처음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의 실전 연습이나 법령 특강 정리 등을 이제 많이 활용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의욕도 해이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찰의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런 초심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언젠가는 꼭 기회를 잡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